자, 아직도 우리 텐트에 계신 분들은 다 먼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로 정렬할게요. 앞에 계신 분이 딱 네 줄로 서주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네,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 함께 또 아, 이제 정어질러 하면 돼. 모두 다 어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DJ 있는데 스탠드가 가능하신 분들은 좌우측으로 카메라 스탠드 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줄로 정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텐트 안에도 색깔이 다 보여가지고 예, 다 나오시는 팀들 전문서 드리고 그리고 오늘 1등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할인 중독이 있어요. 할인 중독 부스가 왼편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티 팀에도 우리 텐트 안에 계신 분들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러브 팀. 아, 러브 팀이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아, 러브 팀은 오늘 함께 참여하시면서 거의 뭐 매 경기 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TV의 BJ분들과 함께하는 체육 대축제 함께할 수 있도록 개회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회식 아니, 우리 팀 함께할 수 있도록 텐트 안에 계신 분들은요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줄로 정렬 한번 할까요? 네 줄. 우리 팀 왜 이렇게 네, 각자 우리 서로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데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꿀잼 팀도 네 줄로 좀 정렬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아티 팀은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앞사람 어깨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실까요? 앞사람 어깨 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줄로 해서 안녕하세요. 네, 네. 앞사람 어깨 손 올리기 전에 앞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예, 네. 우리 앞에 옆에 예, 뒤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서로 인사 한번 예, 네. BJ분들끼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고 어찌됐든 오늘 녹색 옷을 입었고 파란색 옷 입었고 노란색 옷 입었고 밤색 옷을 입었고 입으셨으면은 어찌됐든 우리 팀이에요. 함께 우리 아티 꿀잼 러브 건방으로 함께 하는데 인사 나누셨습니까? 인사 나누셨다면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측에 계시면 하이파이브 화이팅! 화이팅! 뒤에 계시면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네, 너무 반가우시면 한번 포옹도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아직 뒤에 계시는 우리 BJ분들 앞쪽으로 오시고요. 앞사람 어깨 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손 한번 올려주시고. 앞으로 당겨서 앞사람 어깨 손 한번 올려주세요. 이러시고. 네, 우리 파이팅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사람 어깨 한번 신나게 한번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아프리카 BJ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리액션 아니겠습니까? 아, 시원한 만큼, 기분이 좋은 만큼, 아우,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햇빛이 또,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쪼코님 안녕하세요. 네. 네. 등 한번 두들겨 주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케빈님 오셨습니까? 케빈님. 아니, 저거님. 네. 지금 한번 들려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행복 지수가 높은 팀에게 점수 막 드려요. 예. 네. 즐거운 리액션. 네네. 네. 그래요. 아, 좋습니다. 네. 앞사람 머리 잡으시고, 머리만 써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죠. 뒤로 돌아서. 어깨 한번 손 흘리시고 어느 팀이 가장 리액션이 좋은지 보겠습니다. 시원한 만큼 아우 시원해 아우 좋아요 아우 행복해 리액션 볼게요. 어깨 주무르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등 한번 두들겨주세요. 자, 허리도 한번 두들겨주시고 아 목 어깨 목 어깨 한번 한번 주무르시고 예, 네, 목 한번 주물러 주시고 머리 마사지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돌아서 자 깍지 한번 끼울게요. 깍지 한번 껴서 쫙 한번 네
우리 개인 방송 하시면서 컴퓨터도 오래 보시고 어깨가 많이 굳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한번 쭉 한번 들어주시고. 네, 가을 하늘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BJ분들이 오늘 함께 하신 이유는 가을 하늘 보시고 산 보시고, 그죠? 다시 한번 깍지 한번 계시고요. 왼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 그렇지. 반대로 뒤로 한번 쭉 갈게요.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쭉 한번 가주시고. 오늘 입었어 많이야. 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한번 내려가시고. 네, 네, 들면서 함성 한번 질러볼게요. 함성.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서 내리시고, 올리면서 소리 질러! 아, 좋습니다. 자, 두 명이서 마주보시고, 두 명이서 마주보세요. 네. 두 명이서 마주보시고. 안녕하세요. 두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서로 손 잡으시고. 네, 깍지기셔도 괜찮아요. 손 잡으시고. 네,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눈을 5초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4, 3, 2, 1. 아, 좋습니다. 서로 마주보셨는데 바라만 지금 어색하신 분들 바로 저를 지금 쳐다보시면 계세요. 계속 서로 마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마주보시고 서로 마주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시고요. 서로 어깨에 손 올리시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엉덩이를 쭉 뿌면서 스트레칭. 어깨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서로 등을 마주보시고. 등 마주보시고. 깍지 한번 끼세요. 네, 깍지 한번 껴서.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내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시면 먼저 업어주시면 돼요. 네. 자, 하셨다면 다시 반대로. 반대로. 네,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반대로. 자, 한 번 더 반대로.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 맞아보세요. 오늘 예,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다시 한번 서로 맞아보시고, 예, 손 한번 잡으시고, 오늘 한번 화이팅 한번 하자고 서로 칭찬을,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자는 게 아니라 칭찬. 칭찬을 구체적으로 시작.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네, 손 한번 안아주세요. 화이팅 한번 안아주시고.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앞쪽 보시고요. 아, 오늘 아프리카 TV 네? 여자분 아, 앞에 여자는 DJ 가을 체육 대축제 지난 5월에 전사 체육 대사를 맡고 아프리카 TV 행사가 있으면 늘 MC 이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겠습니다. MC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최저가에 도전한다 할인 중독과 함께합니다. 할인 중독이 우리 BJ분들 더욱더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박수 한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의 음료 코카콜라에서도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파워에이드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 전기 2륜차 전문기업 리우에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판촉물 전문 도매업체 고려기프트 판촉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 BJ분들과 함께 즐겨주시려고 전폭적으로 후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양한 부스들이 있어요. 부스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BJ분들 오늘 BJ분들끼리 합방도 하시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시고도 계시고,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 우리 BJ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욱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TV 임직원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우리 아프리카TV BJ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해주신 거지만 개인 방송은 하되 우리 팀을 함께하기 때문에 팀전으로 이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가볍게 우리 몸풀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잘 따라하는 팀에게 점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오른손 들면 여러분 왼손 한번 드려줘요. 거울이니까 거울. 거울을 바라보는 생각하시고 자 반대손. 그렇죠. 10개 후원 감사하고요. 자 제가 앉으면 네, 손 내렸어요. 거울 거울. 지금 거울 바라보시는 거예요. 네, 일어나면 네, 허리 돌리면 허리 돌리시면 돼요. 자, 입을 딱 모아주시고 저처럼 딱 입을 모아서 왼쪽 가리면서 아들아 이렇게 시작. 목소리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자, 앞에 앞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가면서 아버지 시작. 손 왔다 갔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아래로 시작.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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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위로 위로 위로. 이제 집안 중은 안 하신 분들을 다 해서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시작.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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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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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손 같은 바 시작. 같은 손 같은 바 시작. 반대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몸풀기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즐거우신 아프리카 BJ분들 소리 질러 음악 주세요. 뛰면서 뛰면서 음악 더 크게 머리에 박수 음악 더 크게 좀 주세요. 흘리면서 입 모아서 아들아 하나 둘 셋 넷 아버지 반대로 아버지 하지 마세요.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들아 앞불사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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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돌면서 같은 손 같은 발 그래?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한 번 더 그만치더라고요? 반대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박수 한 팀 한 팀 함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티 팀 소리 질러 불진 팀 소리 질러 너무 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준비했어 박수 반대로 하나 둘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돌리면서 한 바퀴 돌면서 돌면서 반대로 아 집에 가서 방송 열심히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여자티야 내가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박수 함께 함성 오케이 우리 팀이 가장 사랑한다 박수 함께 함성 와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느 팀이 우승을 할 것인가. 오전 경기 간단히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오전 경기는 팀전을 먼저 시작했다가 예선전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오늘 뭐 축구와 챙겨오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축구 우리가 축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리액션들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앉아보실까요?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체육 행사니까 엉덩이 깔고 편하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고 오늘 즐겁게 함께 한방도 하시면서 네,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도 송출이 되고 있지만 전체 행사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중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우리 아티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비비 글쟁팀
잘했어요. 러브팀!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각 팀의 팀장님이 필요하시는데, 우리 아티 팀의, 아, 내가 팀장이 돼서, 우리 팀을 이끌어보고 싶다 하신 분, 네. 한 분이 지금 일어나셨고요. 네. 자, 혹시 우리 팀의 팀장, 네, 한 분만 가 계세요? 아무로 가 계십니까? 그래, 왜? 아, 예선전을 해서, 네 분이 협의를 봐서, 네. 자, 네, 그래요. 여긴 좀 많으신 것 같고. 자, 일단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예선을 고쳐서 한 명의 팀장을 보겠습니다. 꿀잼 팀의 팀장이 돼서 우리 팀을 이끌어보고 싶다. 네.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또 나오시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러브 팀의 팀장, 부팀장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나오셨으면 누군지 찾아보기 전에 이전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건강 팀의 팀장이. 여기 뭐 많습니다. 여기도. 네네. 한 팀장님이 한 네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시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로, 아티 팀도, 팀장님 하실 분들 다 나오세요. 팀장님 하실 분들. 네. 팀장님의 역할은 본인이, 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팀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후보들이 나오셨어요. 다 팀장이 될 수는 없고 한 명만 팀장이고 나머지는 다 부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사 한번 할게요. 차렷 인사. 예. 분위기 뭐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각 팀의 우리 팀장 후보분들 나오셨으니까 부팀장은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BJ분이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좀 인사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스타프 같은 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팀 예선입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BJ 경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이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V 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제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BJ 캡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 BJ 미랭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대 버스커 한시 아라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라이 코몽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낚시 방송하는 파이팅 넘친다. 차분하게 갑자기. 예. 야, 나 진짜 오늘.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세시어 캠 DJ 여울입니다. 네. 나오셨고 일단 우리 팀장님은 팀장이 되느냐는 부팀장이 되느냐는 간단한 댄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음악이 나오면 가장 리액션을 많이 받은 분이 우리 팀의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악 주세요. 자, 가장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왔는데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아, 예. 알겠어요.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아, 방이 터져서 할 수도 있는데. 아, 우리 조용히 원장님 춤만 추셨는데 팀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분이 우리 아트 팀의 팀장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명확하게 다섯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네, 우리 이혜성님이 팀장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함께 하면서. 네. 거의 춤을 안 췄는데, 거의 지금. 네. 팀장이 될 것 같은 얘기가. 자, 우리 경덕님이. 일단은 여기 박수와 본인의 박수까지 포함이 되는. 나 이제 장학회 모두. 유나님이 오늘 네, 팀장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총 9명. 아, 좋은 거 없어요. 뭐 쫄아요. 싸비.
야, 전혀 쫄 일이 없어.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사실은 끼를 발산할 지금은 홍보하기 딱 좋죠. 팀장님은 BJ 형도 나머지 분들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 꿀잼의 두 분 중에 한 분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배인님이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코나님! 예, 예, 오늘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예, 우리 BJ 초니님이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네, 한시아님이 팀장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시아님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 누가 하실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 네, 우리 BJ 꽃몽 3221 주민에게 우리 팀장이 됐으면 좋겠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의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나머지 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의 역할은 오늘 각 팀의 팀원들을 잘 뽑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BJ분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을 안 해주시면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근데 쭈꾸님을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함께 함성을 맞으세요. 아, 골드컵 그분 왔는데 우리 조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쪼꼬입니다. 데이터가 끊겨갖고 이따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작년 아니죠. 옆에 소위장님 있어요. 우리 직원 체육대회를 할 때 한 100분 정도의 BJ분들을 초청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BJ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열었거든요. 그거 인터뷰 아까 했어야 되는데 아까 방송 끊겨갖고 개인 방송을 없어. 하시고 1인 미디어지만 여러분들 옆에 항상 아프리카 TV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할인중도 뭐 코카콜라 각종 협찬사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모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박수 함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일어나서 두 줄로 정해놨는데 어느 팀이 가장 빨리 정해야지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세 명 봐요? 네. 그렇죠. 자, 우리 각 팀의 팀장님, 우리 팀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르시면 한 번만 뽑아주세요. 달리기 빠르시면 한 번. 달리기 잘하시는 분. 자, 뒤에 반환점 하나씩만 놔주시고요, 스태프분은. 네, 내가 좋아하는 분이야. 핸드볼로 공 좀 가져와 주세요. 자, 앞으로 당겨서 두 줄입니다. 당겨서 두 줄. 인터뷰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 네, 더 빠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앞쪽으로 좀, 네,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앞쪽으로. 이분이 네. 내가 좋아하는 분이야. 자, 각 팀의 팀장님과 달리기 빠르시면 나오셨죠? 네, 앞쪽에 에드벌른 공이 있습니다. 자, 헤드볼른 공이 여러분들 머리로 지나갈 거니까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네, 헤드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 팀의 달리기 빠르신 분 어디 있습니까? 내 원래 좋아했던 나오셨나요? 네, 우리 건방팀 나왔으니까 건방팀 보너스 100점. 예. 네. 보니까 되게 어려 보여. 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요. 예.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에드벌른 공이 머리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개인방송 카메라 조심하시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반환점이 뒤에 있는데 가장 달리기 빠르신 분 한 분 나오셨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았냐? 추억의 머리 위로 공 굴리기예요. 그래서, 머리 위로 지나가면 다 같이 두 손 머리 위로! 자, 공을 뒤로 보냅니다. 시작. 뒤로. 앞으로. 자, 달리기 빠르신 분이 나오신 이유는 가장 뒤에 공이 떨어지면 그 공을 공 굴리기로 뒤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머리 위에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빠르신 분들은 공을 위에다가 올려주시기만 하고
공을 보내는 거는 우리 팀원들이 뒤로 보내고 가장 뒤에 공이 도착을 하면 그냥 바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달리기 빠르신 분들이 떨어지는 공을 잡아서 공을 굴려서 뒤에 있는 반환자 한 바퀴만 딱 돌고 오셔서 다시 뒤에다가 공을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도착은 우리 대표 주자 달리기 빠르신 분이 바닥에 터치다운을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에 터치다운을 딱 해야지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달리기 빠르신 분 뛰실 때 혹시 스탠드 지금 네, 개인 방송들 잘 보시면서 뛰어야 됩니다. 네, 서로 이제 개인 방송 지금 진행 주시기 때문에 혹시 개인 방송 스탠드가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서로 좀 네, 불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두 손 머리 위로 준비. 자, 과연 첫 번째 경기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 준비 출발! 반환점을 돌아와야 돼요. 반환점을 다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반환점을 돌아와야 됩니다. 건성팀 네. 그렇죠. 아,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꿀잼. 자, 마지막 터치다운까지. 터치다운까지. 예. 아, 네. 건방팀은 분명히 반환점을 돌아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오면서. 네. 자, 마지막까지, 건방 마지막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연습 경기를 진행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염두하세요. 우리 남성분들, 남자 BJ분들이 손으로 힘있게 쳐서 뒤로 보내면 나머지 중간중간에 계신 분들이 공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든 팀원들의 손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줘서 공을 뒤로 보내는 팀은 1등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두 손 머리 위로!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모든 팀원의 손을 거쳐야지만 1등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계신 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뒤에 도착하면 바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달리기 빠르신 분이 뒤에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1등 팀에게는 40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분이 힘으로 치면 1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늦더라도 옆으로 세지 않고 늦더라도 그 가운데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출발. 그렇죠. 러브팀 좋아요. 러브팀 좋아요. 그렇죠. 러브팀 좋아요. 최선을 다한 아티팀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드디어 섰는데 가운데 공이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벌려주세요. 두 분이서 가운데 공이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벌려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는 마찬가지로 달리기 빠르시